제가 이제까지 사용해온 그래픽카드들의 공통점. 네, 그렇습니다. 모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죠. 저는 프리미어로 동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엔비디아 이외에는 아예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왜 요즘은 게임 안 하나요? 게임? 최신 게임 디아블로 4. 디아블로? 디아블로... 내 추억 돌려놔라, 블리자드. 그리고 여기 EMTEC에서 대여받은 사파이어 라데온 7600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다는 라데온 7000 시리즈. 과연 유튜브 8K AV1 영상도 잘 돌아가고 프리미어 작업에서는 과연 어떨지 사용을 해보죠. 이거를 EMTEC에서 대여받기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뭐 게임 성능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교가 많아가지고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 가속이 어떻게 되는지, 프리미어에서 돌리면은 라이브 플레이백 탁착착 잘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교한 게 찾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제가 대여를 받아서 돌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팬이 두 개, 제로팬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전원은 8핀 한 개로 전원을 받고, 뒷면에 백플레이트 있고, DP 포트 3개, HDMI 하나인데 DP 포트 버전이 무려 2.1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큰 효용성은 없긴 한데 그래도 있어서 나쁠 건 없죠. EMTEC의 사파이어. EMTEC의 사파이어? 오? 요거? 이거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라데온 7750이거든요. 이것도 EMTEC. 자, 인사해라. 큰형님이다. 컴퓨터를 좋아하고 대한민국 군필 남성이라면 전역 컴퓨터라는 추억이 하나쯤은 대부분 있을 겁니다. 제가 군대 전역할 때 저는 전역 컴퓨터가 그때 당시에 CPU는 AMD 팔레르모에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9550이었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 최고의 가성비 조합이었어요. 그때 당시 좀 특이했던 게 그 라데온 9550을 산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버클럭 바이오스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용시키면 성능을 조금 더 올려서 쓸 수 있었다는 거. 아무튼 파워 온. 오케이. 먼저 라데온 드라이버 아드레날린 최신 버전부터 설치를 해줘야겠죠. 23.81 버전으로 설치할 거예요. 드라이버 설치할 때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 요게 작은 논란이 한번 있었죠.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냥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수집하는데 AMD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정보 수집을 싫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픽카드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집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지도. 힘내라 라데온. 그 지포스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래, 제발 힘내요 라데온. 이렇게 드라이버 설치가 끝나고 그래픽카드 팬을 보면은 멈춰있는 걸 보면은 제로팬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먼저 GPU즈 정보부터 보고 갈까요? GPU즈에서는 이렇게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으면 오른쪽 트레이 아이콘 쪽에 빨간색으로 된 라데온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아드레날린 메인 화면으로 와요. 이 화면은 단축키로도 가능한데요. 키보드에서 Alt, R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인 화면 단축키.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두 가지를 추려보면은 화면 구석에 이렇게 성능 표시기 띄우는 거랑 그리고 동영상 녹화,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먼저 화면 구석에 성능 표시기 띄우는 것부터 보면 성능 쪽에 들어가서 내가 표시할 항목들, 뭐 일단은 여긴 테스트니까 다 켜준 다음에 그리고 오버레이 쪽에 들어간 다음에 매트리 오버레이 표시 이거를 켜보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밑에 거는 이렇게 글자뿐만 아니라 그래프로도 표시가 돼요. 이거로 크기를 뭐 더 크게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위치를 누른 다음에 왼쪽 위로 바꾸게 되면 이게 왼쪽에 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한 줄로 나오는데 열을 하나에서 세 개로 바꿔주면 세 줄로 나오고 두 개로 바꾸면 두 줄로 나오고 아예 여러 개 13까지 하면은 이렇게 위로 한 줄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너무 많다 싶으면 추적해서 내가 안 볼 거는 이렇게 끄면은 이쪽에서 없어지게 되죠. 단축키로도 가능해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영어 O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거 화면 동영상 녹화, 그거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영어 E 이렇게 누르면 아하, 바탕화면 녹화가 지금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녹화 쪽에 들어가서 녹화 탭에서 밑에 바탕화면 녹화
누르면,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E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녹화 중 뜨면서 동영상으로 화면 녹화가 돼요. 저장된 녹화 파일은 내 컴퓨터 동영상 라디온 리라이브 여기 폴더 안에 동영상 파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더 많은 단축키들은 이쪽에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 단축키 있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이 이쪽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성능 쪽에 들어가 보면 이쪽에 튜닝 제어 밑에 이렇게 프리셋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클릭하면 수락 계속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뭐 오래 걸리지 않고 아주 잠깐 한번 5초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바로 자동 저전압이라고 뜨는데 이렇게 한번 원클릭으로 이렇게 프리셋이 되게 돼 있어요. 과연 이 프리셋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튜닝 프리셋 테스트는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슈퍼포지션 4K 해상도로 비교를 해봤어요. 총 6개가 있는 프리셋 모두를 슈퍼포지션 4K 10분씩 돌려서 결과를 봤는데요. 4K 해상도라서 차이는 적지만 그래픽 램 오버 프리셋이 프레임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핫스팟 온도 또한 제일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조용히 프리셋. 팬 속도를 보면 2000rpm이 넘지 않게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조금이라도 성능을 올린다면 그래픽램 오버클럭 프리셋, 조용한 걸 원한다면 조용히 프리셋으로 돌리는 게 낫겠네요. 다음으로 1080Ti 야모랑 소음 고주파 온도가 빠질 수가 없겠죠. 케이스 옆판 닫고 인케이스 상태에서 기본 프리셋으로 슈퍼포지션 4K 10분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그래픽 온도 76도, RPM은 2800대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실내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조금 더웠던 거를 감안해야 되고요. 그러면 유튜브 8K AV1 가속. 가속을 보자. 8K AV1 코덱 테스트로 유명한 IU 영상. 이거 잘 돌아가나 궁금했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테스트 결과가 없더라고요. 화면을 보면 CPU 사용률 5% 내외로 잘 돌아가는 거 보면 유튜브 8K AV1 코덱 아주 잘 돌아갑니다. 라데온에서 길고 길었던 AV1 코덱과의 기싸움. 이제는 완벽하게 잘 돌아가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 관리자에서 확인을 해보면 내장 그래픽도 켜놓은 상태고 내장 외장 둘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프리미어에서 가속은 어떻게 될까? 편집에서 환경 설정 그리고 미디어 쪽에 들어가 보면 요게 둘다 가속이 되면 오 H264 하드웨어 가속 디코딩 지금 보면은 AMD, 인텔 둘다 체크가 돼 있는 거 보이죠? 이거는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는데 인텔 내장 그래픽, AMD 외장 그래픽 둘다 듀얼 가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OpenCL로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고 프리미어에서 그래픽 카드의 역할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동영상의 프리뷰 창이 이렇게 한번 딱 클릭을 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화면이 빨리 뜨는지 그리고 내보내기 했을 때, 여기서 내보내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래픽카드 자원을 쭉 빨아먹으면서 인코딩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얼마나 빨리 끝날지 프리미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3080Ti 광부 에디션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4K 30프레임 영상 5개가 겹쳐있는 프리뷰 화면에서 어떤 한 지점을 딱 클릭했을 때 화면이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바이오스에서 내장을 끄고 그래픽카드 단독으로도 돌려봤고요. 결과를 보면 프리뷰 반응 속도 면에서는 내장 그래픽이 동시에 켜져 있는 상태가 월등히 빠릅니다. 반면 내장 그래픽 없이 외장 그래픽카드 단일로 사용했을 때는 3080Ti 쪽을 보면은 프리뷰 창을 클릭하고도 한 박자 늦게 화면이 따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사용률을 보면은 가속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단일 그래픽카드로는 5개의 4K 영상을 돌리기에는 버겁죠. 라디온 7600 단일 사용은 단순히 화면을 봤을 때 빨리빨리 뜨기는 하지만 CPU 사용률 쪽을 보면은 사용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 그래픽카드 가속이 아니라 CPU 깡 성능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라 CPU 쪽에서 전력 소모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프리미어에서 프리뷰 창 작업으로 편집 속도는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 둘 다 켜고 사용하는 게 전력 소비, 속도 두 가지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코딩 속도. 4K 30프레임 약 44분짜리 영상 인코딩 시간을 비교해봤어요. 결과를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내장 그래픽을 둘 다 켠 상태에서의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끝나고 그 중에서도 라디온 7600의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프리미어 성능은 어차피 게임 성능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프리뷰 창 속도, 인코딩 속도를 봤을 때 이제까지 저는 프리미어 용도로는 라디온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가격만 맞으면은 프리미어 후보 리스트에도 올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알겠으니까 빨리 힘내서 엔비디아 저 견제 좀 해보라고 어떻게든.